오늘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이에요. 이제 여기 초등학교 정설 유치원에 입체 강사를 해주는데 이제 정말 찐 백수가 되기까지 딱 7일 남았어요. 7일. 근데 진짜 백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능을 보는 거 너무 좋아요. 밖에 풍경. 오늘은 어제가 광복절이었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찐 백수 7일 남았어요. 7일. 이제 진짜 백수가 돼요. 그래서 백수가 돼서 어디를 갈까 생각했는데 이제 월급 이제 한 달 일한 거 월급 나오면 그걸로 제주도 여행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제주도 여행 가고 그다음에 그 절에서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템플스테이. 그 템플스테이도 그런 거 하냐는 마음 수련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아직 다 온전히 마음이 다 나은 건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직은 좀 지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다시 일 열심히 했고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한번 신청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9월 달 되기 전까지 한 일주일가량 저한테 여유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그 월급 받으면 그 돈으로 첫 번째로는 유튜브 장비 사고 두 번째는 놀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러는 어디 가면 좋을지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겁도 많고 낯도 많이 가려서 좀 너무 막 멀거나 막 그런 데는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내일로를 끊거나 기차 여행 내일로를 끊거나 제가 이제 경부권에 살아서 그 역에 멈추는 곳이 경부권이라서 그 지역 쪽으로 이제 막 다닐 것 같아요. 경부권 지역 쪽으로 놀러 많이 갈 것 같아요. 추천해 주세요. 감바치 감이 다 떨었어. 저희 지역은 감이 유명하거든요. 꽃감이랑 꽃감, 감, 포도 그리고 와인 축제도 해요. 지금 이렇게 나무 밑에 감이 다 떨어졌네요. 어차피 아팠던 거 아파보니까 돈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파보니까 돈이 소용이 없는데 그 월급 한 달치 그거 타면은 그 돈으로 놀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진짜 아프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거. 돈이 진짜 무가치하고 무쓸모하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쓸 곳이 없는데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좋아진 지는 거의 한 5월달 2022년도 5월달부터 아 고양이 너 너무 귀엽다. 잠깐만 안녕. 너무 귀여워. 만져보고 싶다. 귀엽다 귀엽다. 안녕. 너무 귀여워. 왜 숨었어. 안녕. 너무 귀여워. 오잉. 안녕. 아무튼 그래서 저는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서 제 행복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공무원에 너무 꽂혀서 그 시험 준비하려고 하다가 몸도 마음도 이제 다 다쳐서 병이 걸리고 약도 먹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5, 6, 7, 8, 8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거의 한 5, 6, 7, 8? 이제 8월 지나면 이제 한 4개월 정도가량? 4개월 정도가량이 이제 괜찮아진 거죠? 그래서 어차피 1년 조금 넘게 아팠어서, 그 기간을 회복하려고. 원래 이번 연도에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에 공부했을 때부터 운이 좋게, 아프지 않을 때부터 저를 이제 또 좋게 봐주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 원에 일을 하게 됐고, 방학 동안 잠깐. 이제 D-7일 남았으니까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 건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나 이제 좋은 곳이 있다면 경북권 위주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안녕. 이제 근데 모두 다들 아프시지 마시고 이제 건강이 제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꼭. 안녕.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좋게요. 나도 돈 벌어가지고 나도 가방 하나 살 거거든요. 언니랑 나중에 오기로 했어요. 나도 신발도 살 거고요. 나도 가방 살 거고요. 나도 쇼핑도 할 거예요. 지금은 백수지만 난 행복할 거예요. 백수지만 저도 행복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저긴 뭘까? 와, 썸머. 저 찍은 거 맞아요? 다시 찍어줘요. 왜 나 열심히 찍었던 거. 아니요. 나돈 많이 벌어 돈 많은 백수가 될 거예요. 나의 꿈이에요. 일단 돈부터 벌고 와요. 돈을 벌어서 명품을 많이,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뭘 많이 사겠습니다. 언니랑 같이 나중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